키로수는 놀랍게도요 18,400km 거의 세워놓으셨네요. 여기 방음도 잘 들어가 있고요. 내가 살까? 버스는요 핸들이죠. 남자는 버스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모티브 최작가입니다. 자, 이전에 저희 방송에서 나왔던 에어로타운 그 롱바디 그리고 아주 멋진 밀리터리 컨셉을 좋아하시는 차주님의 차였는데 요청이 들어와서 오늘 이렇게 여기는 또 청주의 아리아 캠핑카 또 왔습니다. 저기서 뭔가 커다란 또 작업도 하고 막 계시네요. 자, 이 차량 방송 한번 요 링크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이죠? 김PD? 네. 훌륭한 차라는 거 잘 아실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신 분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저렴한 비용에 구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터리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진짜 이게 배터리가 총 몇 개죠 실장님? 전력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에어컨을 잠시 후에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하루 종일 돌려도 되지 않나요 이게? 12개의 배터리인데 정말 오랜 시간 배터리를 돌릴 수 있는 그런 거고, 일단 실내 한번 볼게요. 자,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겠습니다. 자, 와우. 자, 냉난방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난방을 하지 않은 거죠. 근데 따뜻하네요. 확실히 기본적으로 그 뭐 흡음 이런 건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보셨기, 우와 저거 이쁘다. 일단 한번 보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주님 거 아니에요? 차주님 거 그죠. 자, 오랜만에 다시 보는 거 여러분. 지금 그 노래방이나 뭐 그런 것들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죠. 노래방, 기타, 뭐 여기 TV, 에어컨 이런 옵션 이전에 방송에서 보셨겠지만 뭐 하나 부족하거나 빠진 거 없고요. 바닥에 굉장히 커다랗고 많은 수납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 다 들면 되는데 일단은 뭐 그 궁금하시면 오셔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 선반은 다 짐을 잠깐 빼느라고 열어놓으신 상태예요. 여기 방음도 잘 들어가 있고요. 내가 살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괜찮은 것 같고, 여러분들은 아주 커다란 신혼집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차주님께서 가족분들하고 정문여행을 많이 다니시면서 운용을 하셨었는데 좋은 추억이 있으시고 되게 성격이 꼼꼼하신 분이시라 지금 뭐 고장나거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입고 다시 되면서 뭐 고장나거나 그런 건 없었죠. 네, 전혀 없었고 하자가 있으면은 여기 아리아 캠핑카에서 고쳐주시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그래요. 여기 등도 따로 이렇게 해서 무드등 되고, 그리고 또 이쪽 한번 볼게요. 여기가 일단은 옷장이었어요. 그죠? 옷장, 아주 커다란 옷장이 이렇게 슉 되어 있고요. 오랜만에 다시 한번 보니까 좀 새롭죠 여러분? 숨바꼭질하기 좋네요. 여기 숨바꼭질하기 좋고 아래쪽도 일단 수납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볍게만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참 여기 세탁기. 야, 이거 미니 세탁기랑 가스 있죠. 이거 미니 세탁기인데 이거는 진짜 이거 저 같은 유튜버들한테 꼭 필요한 건데 이게 진짜 그죠? 1, 2, 3, 4, 5, 6, 7. 7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선반도 있고 여기 거울도 있고 요거마저도 무드등 되고요. 전원에 대한 건 여기 있고 요것도 발로 밟으면은 수전에 대한 걸 또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니까 많은 용량 쓸 수 있어요. 전기 대한 거 이렇게 또 별도의 후드. 보시면은 여기 욕실입니다. 여기 화장대 및 이렇게 아주 커다란 욕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도 보여드리면 이렇게 제가 문을 닫아볼게요. 이렇게 이제 안락하게 샤워를 할 수 있고 거울도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공간적으로는 커요. 이 에어로타운은 일단 기본적으로 큰 차잖아요. 그래서 롱바디고 그래서 아주 잘 뺀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각종 전기들 여기 또 있었구나. 그죠? 추가적으로 있었고. 작년에 제가 이 차를 방송으로 나갔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반가웠고, 작년에 나갔던 방송 링크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초여름 때 조금 더울 때 찍었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한겨울에 만나니까 새롭네요. 요거 내려서 여기 침실로 꾸미면은 4명 또는 5명이 충분히 여기서 누울 수가 있어요. 공간적으로 뭐 하나 부족한 거 없고요. 이런 흡음, 방음제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외형에서 볼 때는 우리 이 전 차주님께서 지금도 물론 소유하고 계신 거지만 오늘 잠깐 아리아 캠핑카에 온 거지만 밀리터리 컨셉으로 꾸민 건 맞습니다. 그래서 밀리터리가 뭐예요? 군인이잖아요. 그래서 외형에 봤을 때 약간 포스가 느껴지는 건 맞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아, 이쪽에 이제 TV도 LG TV가 들어가 있고, 저쪽에도 TV가 있으니까 총 TV는 2대네요. 그죠? TV가 2대고, 이것도 이제 빼서 이렇게 또 볼 수 있고, 괜찮은 공간이라는 거죠. 그 위에 선반도 다 하나하나 다 살아있고요. 효율적으로. 근데 이게 되게 커요. 생각보다 선반이. 그리고 이쪽 참 이게, 맞아. 이게 기억이 나네요. 이게. 아, 잠겼었나 보다. 아, 이것도 우드가 참 좋았어요. 이게. 우와. 이게 어느 정도 되니까 싹 다치네요, 실장님. 그죠? 네, 여기. 이렇게. 그래서, 이게, 요거를 닫으면 완전히 요건 그냥 집인 거야. 그건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깊숙이 눌러놓고, 이렇게 되지만 여기 한번 또 잠궈 놓으면은, 그래서 놓으면은, 좀 락킹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뭐 잡소리 뭐 이런 건 없고요. 실제적으로 운행을 하다 보면 잡소리 나는 건 맞죠. 왜냐면, 이동하는 자동차에다 꾸며놓은 거니까, 요런 거, 부품들, 아니, 부품이 아니라 이런, 생활 생필품들이 소리 날 수 있는 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캠핑카 이런 걸 선호하겠죠. 자, 아참 실장님 이거 바닥 난방은 없죠? 이게 난방 필름 돼 있습니다. 아, 이거 돼 있네요. 바닥 난방 필름 들어가 있네요. 와, 근데 이 정도 가격이면은 진짜 괜찮은 것 같네요. 훌륭한 공간이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다시 한번 저기 쭉 들어갔다 나올 테니까 다시 한번 저를 바라보세요. 들어갔다가 공간을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슉 됐다가 여기 딱 찍고 한번 앉았다가 되게 멀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갑니다. 슉 나갔다가 됐다가 슉. 와, 멀다. 운전석 한번 앉아 볼게요. 신발 여기 다시 신어야 되니까. 자, 여기 운전석 한번 앉아 볼게요. 일단 버스는요 핸들이죠. 남자는 버스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이게 핸들, 야, 이게. 왜요? 차가 카메라 좀 줘봐. 이게 최소 이 정도는 돼야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영암 서킷도 들어가고 뭐 스포츠카 뭐 이런 거 다 몰아봤지만, 아, 이 정도의 스케일 나오진 않습니다. 이거에 이거. 야.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4채널, 4채널 블랙박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이제 블랙박스 카메라 다 볼 수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다 기본적으로 있고 수동이에요. 이거는 대신 수동이고 여기 이제 기어봉에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우리 옛날에 그 저기 버스 운전할 때 보면 장갑 딱 끼잖아요. 그 장갑 딱 끼고 그 버리는 비닐 항상 여기서 딱 끼워 놓고 운전하는 그런 포스는 기본적으로 탑재하셔야 됩니다. 훌륭한 것 같아요. I mean the sunshine, cause I know I got mine. Living is a short thing, buried in my bloodline. I spend it all the time, I'ma find a way up on the line. I ain't striking the steel, I walk this one now. I mean the sunshine, cause I know I got mine. 가볍게 보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요소가 많아서 지금 도저히 가볍게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기본적으로 차량에 달린 히터 및 여러 가지 별도로 되어 있는 무시동 히터까지 연동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서 다용도 있게 혹시 필요하실 분이 계시면은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공간이 있고, 요것도 피면요, 김PD님 요거 제가 안쪽으로 깊게 앉아 보실래요? 예. 여기 지금 운전석 하나 앉잖아요. 이제 이동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4분을 앉으세요. 그럼 총 여기 공간에 5명이 앉는 거예요. 1명, 2명, 3명, 4명, 지금 운전석 5명. 왜냐면 여기를 내려서 요렇게 내려서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 공간마저도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사실 뒤에는 원래 이제 도로교통 그 운행법상 캠핑카는 뒤에 이제 탑승하시면 안 돼요. 맞죠, 실장님? 예. 그래서 진짜 5인 가족에서는 뛰어놀아도 돼요. 완전 커다란 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동식 별장, 거대한 주택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홈쇼핑 같죠? 다시 내려볼게요. 여기가 이걸 당겨서 놓고 접으면 돼요. 이거는 아 매력적이다. 외형 한번 보고 다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는 이렇게 쭉 되어 있고 여기에 샤워 같은 것도 따로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도심에 사시는 분보다는 아니면 도심에 사시더라도 차고지가 따로 있으신 분들은 100% 이거는 괜찮은 투자인 것 같은 생각이 되고요. 수전에 대한 거 그리고 여기는 전기에 대한 예예. 외부에서 전기를 쓸 수 있도록. 아하, 외부에서 전기를 밖으로 빼는 거죠. 내부의 전기를 이용해서. 아, 시장이 없어서 큰일 날 뻔했네. 여기 있네. 한전 전기 쓸 수 있는 유입되는 전기는.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아주 우람하지만 뒤에 이거 윈도우는 사실 가려놨어요. 거기 이제 베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 전 사실 이 정도 포스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남자 차요. 화장실에 대한 건 여기 있어요. 요거를 눌러서 동시죠. 자,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다 치워놓고 가셨어요. 정말 깨끗한 상태라는 것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오케이. 아, 그리고 사실 여기 지금 청주인데 어저께 눈 왔어요. 그래갖고 시장님 눈 많이 왔었어요, 이제? 많이는 안 왔어요. 조금 그래도 왔었죠. 그래서 정말 깨끗한 상태인데 약간 조금 이물질 묻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이어 상태 정말 깨끗한데 많이 살아 있는데요. 예, 금호 타이어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가볍게 살펴보셨고요. 키로수는 놀랍게도요 18,000 몇 킬로요, 시장님? 18,400 킬로. 거의 세워놓으셨네요. 캠핑카의 특징이 원래 조금 세워놓은 특징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정박을 많이 한 그런 차량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가격대 그리고 성능적인 거 저는 괜찮다고 합리적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방송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거의 풀옵션이니까 그 점 하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고요. 또 다른 내용과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주의 아리아 캠핑카였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got mine, living is a short thing, buried in my bloodline.